자, 매주 목요일 멋진 음악과 함께 정오의 만국을 찾아주는 분이죠. 자, 오늘도 가수 정오일 씨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정오일입니다. 어느덧 뭐라고요? 정오일. 네. 오늘도 연호를 해주시네요. 그 조금 살짝 추워지니까 이 스튜디오에 이 한 분 한 분 오시는 게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네. 여러분, 정오일 만국 매주 목요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. 함께 해주시고. 목요일은 좀 추우니까 일단은 빨리 들어오시고 네네. 닫는 걸로. 맞아요. 빨리 들어오고 닫는 걸로 함께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이 이제 11월 둘째 주인데요. 네. 아니, 뭐 우리나라에 진짜 무슨 데이가 진짜 많은 거 아시죠? 찾아보면 정말 많을 텐데. 네. 오늘은요. 네. 보니까 뭐 영화 보는 무비 데이, 뭐 쿠키 주고받는 쿠키 데이,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네. 그나저나 우리 홍일님은 어떠세요? 솔직히 이런 데이 좀 뭐 챙기는 편인가요? 아, 죄송합니다. 독자 씨는요? 저는 아유, 우리 그런 거 안 하죠 또. 예. 근데 잘 챙기신 분들 보면 내심 또 부럽잖아요 이게. 맞아요. 이게 누군가가 이런 날을 기억하고 근데 그날에 나를 떠올려줬다는 그거에 좀 사실 감동을 받죠. 네, 맞습니다. 우리 홍일님도 뭐 이제 우리 홍아리님들 또 많은 팬들이 항상 우리 홍일님 걱정해주시고 예, 또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약간 엄영수 씨 같네요 제가 갑자기. 예, 그런 마음들 늘 느끼고 계시잖아요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. 네. 아직까진 적응이 좀 잘 안 되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 늘 글쎄요 이게 나를 신경 쓰고 보살펴주고 뭔가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뭐 무비데이 쿠키데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. 네. 솔직하게. 왜냐하면 그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런 환경에 없다 보니까 네.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부담되더라고요. 그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를 챙겨봤을까 하는 좀 되질문이 되더라고요. 근데 그랬을 때 곰곰이 생각하면 이런 기념일을 챙기지는 않는데 지난주에 그 우리 아리시편 했을 때 아, 그 가수분들 내가 이렇게 좀 신경 쓰며 챙겨주고는 있구나 내 스타일이 근데 막상 근데 내가 챙겨받으니까 솔직히 이건 좀 다른 것 같아. 영역이 달라요. 네. 자, 그러나 뭐 단언컨대 제가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대신해서 얘기합니다. 홍일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.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? 네, 네. 우리 모두가 사실 네. 그런데 그런 마음들 사실 팬분들 때문에 살짝 이제 좀 수그러들면서 그 따뜻함으로 받아오면서 아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이런 마음으로 대하고 했을 때 뭔가 피드백이 없어도 큰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하나의 좀 강심장이랑 아니면 좀 이런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? 굳은살 같은 게 생긴 거죠. 예, 인이 박혔다. 예, 마음의 굳은살이 예, 좀 더 생겨야 되는데 팬분들 덕분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. 네. 네, 이 홍일님이 충분히 음악으로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있기 때문에 네, 또 그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. 뭐 제가 감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. 자, 어쨌든 뭐 이런 데이에 연연하면 안 되지만 네.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 마음을 전하는 거는 저도 대찬성. 맞습니다. 네, 전해드리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또 어떤 음악들 선물처럼 가져오셨을까요? 자 오늘은 이제 저희 플레이리스트 전해드린 날이죠. 그 네. 가운데 이제 뮤지컬 곡들을 준비를 해봤는데 네. 이제는 좀 겨울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초겨울 느낌 예예 예, 아직 네. 이제 가을 청취가 느껴지는 두 곡 이제 첫 곡은 뮤지컬 레 미제라블 가운데서 On My Own 네. 노래를 일단은 골라왔습니다. 야 뮤지컬 레미제라블 뭐 영화 뭐 또 뮤지컬 한 곡도 정말 빼놓을 수 네네, 없을 만큼 맞습니다.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요. 혹시 이 곡은 뭐 어떤 장면에서 나왔던? 이 노래를 들으시면 아마 장면이 생각나실 텐데 네.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에포닌이라는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지만 네. 그는 다른 사람을 또 사랑을 하고. 자신을 거들다 보지 않는 그 마음에서 절망하면서 빛 속에서 그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는 장면입니다. 네. 네. 아 이게 그 마음조차도 애끓는데 네. 비를 맞으면서 부르는 그 장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 OST 가운데서 On My Own 첫 곡으로 듣고 네. 들어갈게요. 자 목요일 정별은별 오늘은 홍일님의 플레이리스트 가운데
음악들을 들어보는 시간이었고요. 첫 곡 뮤지컬 레미제라블 가운데 On My Own이었습니다. 확실히 연기가 네. 이제 가미된 곡이라 그런지 더 애절하게 느껴집니다. 근데 왜 살다 보면요, 그럴 때 있잖아요. 사랑뿐만 아니라 아, 내 맘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마치 짝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네네. 그럴 때 우리 홍일님은 좀 어떻게 극복하시는 편일까요?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끝까지 될 때까지 부딪힌다 또는 뭐 빠르게 적당히 더 내려놓는다 라고 볼 때 어릴 때는 좀 빨리 포기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뭔가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면서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때 네. 이제 적당히 내려놓는 편이 아닌 예, 시작은 끝까지 부딪힌다라고 이제 딱 목표를 두고 예, 해볼 만큼은 해보고 어쨌든 아쉽더라도 좀 덜 아쉽게 결과치를 내는 것 같아요. 네, 후회 없이 끝까지 한번 해본다. 네, 끝까지 해본다. 네네. 그죠. 우리도 뭐 이렇게 어릴 때 우리 세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자라나면서 항상 인류가 되어야 된다. 뭐 최선을 다하고 1등이 뭐 최우선이다. 약간 이런 교육들을 좀 받았다면 요즘은 좀 많이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하되 안 되는 거는 좀 인정도 하고 좀 내려놓을 줄도 알고 살면서 이제 그런 지혜가 좀 생긴 것 같아요. 우리 정규 교육에서 사실 이거를 선두에 두고 교육을 한다 그러면 네. 세상이 정말 바뀔 텐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순위를 매기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네네. 우리 경연도 마찬가지고 그죠? 아, 맞죠. 거기에서 내가 얼만큼의 결과치를 낼 수 있는가를 어떤 그 결과치에 두지 말고 과정에 둔다 그러면 과정에 예. 그 길을 벗어난 또 하나의 과정에서 계속 승부에 대한 어떤 뭐 결과치만을 보른다 그러면 결국 본질적인 가치를 얻기는 힘들지 않을까요? 네. 근데, 예, 근데 교육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네. 저 오늘 갑자기 온 마이 온 얘기하다가 우리 또 홍일님과 저의 교육적인 철학을 또 살짝 한번 나눠봤습니다, 여러분. 자, 그러면 정별은별 오늘은 홍일님의 플레이리스트 만나보고 있는데요. 네.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일까요? 자, 두 번째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 가운데 겟세마네 너무 유명한 노래죠. 네. I Only Want to Say를 들어볼 텐데. 지금 들려드릴 목소리는 그 딥퍼플의 이안 길러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. 네네. 자, 우리 이안 길러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고요. 굉장히 이제 그 파워풀하고 폭넓은 가창력으로 사랑을 받는데 우리 또 밴드 얘기가 나와서 또 안 할 수가 없겠네요. 네. 우리 또 홍일님도 딥퍼플의 음악 좋아하십니까? 좋아하죠. 굉장히 좋아하죠. 스모크 온 더 워터를 일단 또 우리 네. 한 번만 라이브에서 불렀잖아요. 그렇죠. 예. Smoke on the water. 예. 밤밤밤밤밤밤밤. 그렇죠. 죄송해요. 아는 노래 나왔고 신이 났어요. 뭐 Highway Star 나오죠. 네. Highway Star. 그렇죠. 뭐 다 이제 뭐 아실 겁니다. 딥 퍼플의 이제 리더 싱어이자 작사 그다음에 파워풀하고 그 샤우팅 있어요. 이언 길란만이 가지고 있는 샤우팅이 있는데 이 노래가 지금 이 곡은 71년에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되었던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네. 매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성황리에 공연되는 이 뮤지컬 노래를 이안 길런이 부르게 된 계기를 네. 좀 저도 알고는 싶은데 네, 아직 그죠.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약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 뮤지컬이다 보니까 그 뭐 노래 잘하는 뮤지션들을 좀 찾지 않았을까 싶기도 왜냐하면 하고요. 왜냐하면 뒤쪽에 올라가는 그 샤우팅이 사실 이안 길런의 어떤 샤우팅을 생각나게 하거든요. 근데 그 뮤지컬 안에서의 샤우팅과 사실 락의 샤우팅이 사뭇 다르긴 해요. 그래서 원곡을 아시는 분들은 이 그 이안 길런의 목소리의 샤우팅을 들었을 네. 때 또 어떤 느낌이 있을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 원곡의 샤우팅이 좀 더 뮤지컬스럽지 않나 좀 더 화드락스럽지 않나 네. 이안 길런은 워낙 개성이 좀 강해서 이 노래하고는 좀 맞진 않지만
일단은 그래도 들어보는 걸로. 네, 기대가 됩니다. 예. 자, 요 곡은 이제 뭐 뮤지컬을 보신 분들도 있겠고 좀 생소한 분들도 있겠는데요. 이제 그 주인공인 예수가 인간적으로 고뇌하는 장면을 담은 네. 곡인데 정말 많은 뮤지컬 배우들이 좀 네로라는 배우들이 이 곡을 커버하기로 유명합니다. 네네네. 근데 굉장히 소화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막 너튜브를 쳐봐도 이 뭐 그 배우들만의 네. 이 그 이 곡을 딱 이렇게 뭐 편집해서 네네네, 올려놓는 맞아요. 경우도 많고요. 아, 우리 홍일님도 이런 노래 한번 도전해 보시면 그 어떨까? 이제 많은 분들께서 네. 이 노래가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아, 하셔서 언젠가는 뭐 하고 있지 않을까요, 제가? 오, 기대됩니다. 네. 그죠, 아, 때가 있으니까 그죠? 그럼요, 때가 있습니다. 있으니까. 네네. 네. 자, 그때를 기다려 보면서 오늘은 자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이안 길런의 목소리로 겟세만의 OST 가운데서 I Only Want to Say 띄워드리겠습니다. 자, 아쉽지만 또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점점 날씨가 싸늘해지네요. 이제 그 건강하세요 보다는 지금 이제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다들 인사를 또 많이 하시니까 네.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또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요. 12월 13일 날 우리 서울 정홍일 단독 공연에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12월에 또 다른 만남 기약하면서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. 자, 오늘도 가수 정홍일 씨와 함께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